살인의 추억을 최근에 보셨다고요? 어? 그 유명한 영화. 꽤 제가 정말 20년 가까이 참았는데. 아, 진짜요? 왜 안 보셨어요? 왜냐면 그 영화가 되게 봉준호 감독님이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실제 자료도 참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. 사건 자료를 볼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실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자료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저 영화를 보지 않겠다.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의 추억을 다 본 건 올해가 처음. 어떠셨어요? 감상평 들어보고 싶어요. 네. 20년 기다린 가치가 있다. 아, 그래, 맞아. 침략자 맞아. 입장에서는 그 네. 영화 속의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그 백광호의 반응을 보고 네. 네. 좀 힌트를 얻었는데 사실 처음에 백광호가 용의자로 떠올랐던 게 사건에 대한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맞아요. 그 백광호가 어릴 때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얘기가 나와요. 근데 그 형사가 박해일까 박현규의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면서 백광호한테 네. 이 사람 맞냐고 물어보니까 백광호가 갑자기 불이 너무 뜨겁다 뭐 이런 맞아요. 맞아 그랬어. 막 흥분하죠. 맞다. 맞아. 그러니까 박형규 사진을 들이댔을 때 갑자기 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당시에 그날 밤에 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. 유일한 목격자. 근데 그렇게 보면 교수님은 범죄 스릴러가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겠어요. 그러겠네. 초반에 딱 보면 제가 범인이네. 범인 알고 보는 격이네. 영화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스릴러, 범죄 스릴러 장르 좋아하시는 장르예요? 아니 저는 집에서는 예능만 보고요. 아니요. 그 연애 예능. 연애. 유주얼 서스펙트 보고 범인 바로 아셨죠? 완전히 헛다리 짚었던 영화가 네. 세븐데이즈 여러분 기억나시죠? 김윤진 씨 나왔던 맞아요. 그 나중에 김미숙 씨. 아 그건 스포. 그 스포. 아, 스포지. 왜냐면 뭐야? 나는 사과해. 아직 안 봤다고. 아, 출연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. 아 세븐데이즈.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어. 아 진짜. 누구를 의심? 아 이게 또 맞아. 다시 봐야겠다. 그러네요. 네. 세븐데이즈 안 보신 분도 아시죠? 끝났어. 아 끝났어? 끝났어. 박희순 씨. 짓궂다.